형님. 아니 준수? 오늘 이 차는 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난 좀 고급 차는 좀 타고 싶은데 이 차를 타면은 기름값이 걱정이어서 출퇴근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이 차가 꼭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뭐 벤츠 BM 많이 찍는데 네. 또 신차급 하이브리드는 또 안 찍었던 것 같아, 그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뭐 보증도 보니까 5년에 10만까지 되어 있고 오늘은 벤츠의 E클래스 이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좀 신차급, 고급 하이브리드 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벤츠의 E클래스. 뭐야, E클래스가 하이브리드가 있었다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벤츠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대부분 뭐다? 플러그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몇 킬로 정도 주행 가능하지, 준수야? 이게 제원을 제가 못 찾았는데 그냥 후기만 10개 정도 읽었거든요. 기본 40에서 50 정도 주행이 네. 오, 되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GLC나 이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게 20에서 30km였잖아, 그지? 네. 예, 세단은 조금 더 길게 운행이 가능하네, 그지?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비 계산을 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도 봤는데 110km로 정속 주행한 영상이 있었는데 평균 연비가 16.1 나왔대요. 16km 정도? 네. 이야, 그러니까 연비를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연비적인 부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클래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20년 12월 31일 날 등록, 마지막 날, 하루 뒤에 등록하시지. 자, 21년식입니다. 주행거리 31,000km, 짧죠? 자, 누유 없고요. 사고 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차량은 벤츠의 E300 하이브리드고요. 포매틱의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4륜에 올렸고요. 또한 익스 등급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은 5,390만원입니다. 5,000만원대 고급 벤츠 E클래스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금액대가 뭐 G-body 뭐 이렇게 2,000만원대, 3,000만원대 많이 찍다가 오늘 좀 금액대가 좀 많이 올라왔다, 그지? 네. 5,000만원대로는 요즘 어떤 차, 고급차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생각보다 S클래스, 이제 뭐 대형 고급 세단만 또 찾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E클래스의 하이브리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사실 그냥 너무 고급스러운데? 고급스러움의 약간 끝판왕? 네, 느낌입니다. 이제 익스클루시브는 여기 위에 이렇게 후드 쪽에 벤츠의 로고마크 크게 올라가져 있고 이게 LED 헤드램프도 안쪽에 이게 되게 좀 진짜 고급스러운데, 그지? 하나, 둘, 셋, 넷. 와, 전방 카메라도 있네, 그지? 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 전방 센서 앞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컬러 화이트도 실내 브라운 컬러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렇게 타이어는 이제 이렇게 잔유량은 한 50% 정도 남아있고 18인치네. 18인치. 그리고 휠은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벤츠는 EQ라는 이제 레터링 이런 것들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계열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선루프 준비되어 있고. 자, 실내에는 브라운 고급스럽게 올라가져 있고요. 이제 익스로 가게 되면 우드 트림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이제 아방가르드와 다르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의 등급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양통풍 다 올라가져 있네. 양통풍 메모리 전동 조석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2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열에도 부메스터 사운드 열선 기능 올라가져 있고 우드 트림 진짜 고급스럽다. 이렇게 가죽 시트 보시면은요. 실내 공간도 넉넉하고요. 시트 상태, 와, 신차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리스로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지금 보시면 신차 장기 렌트 리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대부분 국산차는 장기 렌트로 구입하는 게 이득이고 네. 수입차는 리스로 사는 게 이득이야. 아, 그 금융 리스인가 뭐 그런 리스들이요? 그렇지. 뭐 리스도 운용금융 이렇게 나눠져 있고 렌트는 그냥 한 가지 상품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보험률 때문에 그렇거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사에서 취급하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 보험 수가가 굉장히 높잖아. 그래서 리스는 개인 보험을 이용하고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 해당하는 이 캐피탈사의 그 보험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막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한단 말이야. 국산차를 리스로 사는 게 좋아요? 수입차 렌트로? 그냥 정답은 국산을 렌트로 사시고요. 수입은 리스로 사시는 게 저렴할 거다. 물론 조금 예외사항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 대부분 하허호가 거의 없어. 대부분 국산차가 다 그렇고
리스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일반 번호판이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수입차는 리스 상품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중고차지만 신차 리스 렌트 견적도 문의 주셔도 국산 수입이다 취급한다라는 점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에는 이제 위쪽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계통의 배터리가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조금 좁네, 그렇지? 트렁크는 좀 좁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사실 한국 시장에선 인기가 없는 차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일단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어요. 뭐? 그 귀찮은 걸 내가 매일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전 말씀드려요. 아니 45에서 50km 타고 전기로 타고 돈 한 달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 30만 원 세이버거든요. 그게 이득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러더라고요. 야, 이 클래스 타는데 누가 기름값 아껴? 다 아끼더라고요. 아껴. 되게 중요해. 나 같아도 만약에 이차 사잖아. 맨날 꽂고 있을 거야. 왜냐면 진짜 그래. 그래서 E300 포매틱도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외관 되게 멋있네요. 고급스러웠어요. 지금 모델 체인지된 모델은 처음 찍나 하는데 아무튼 자 E300 하이브리드 외관 보셨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확실히 좀 다르다. 일단 핸들이 좀 변경되면서 이게 지금 신형 S클래스 핸들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난 이렇게 된 이제 빠진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럽다고 좀 생각을 했고, 일단 이제 메모리 전동 양통풍 부메스터까지 올라가져 있고, 이제 앰비언트 윈도우 버튼, 이제 주유구 트렁크 버튼 다 있고요.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전자 파킹이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이렇게 차간 거리까지 다 가능하고 다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륨 블루투스 기능, 패드 시프트 올라가져 있고, 앞쪽에는 HUD 헤드업 기능. 그리고 계기판 보여주시면, 계기판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예. 네,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자, 위쪽에는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빌트인 캠. 이렇게 ECM도, 이렇게. 룸밀러도 고급스러운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일자형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좀 고급스럽고요. 어뷰도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센서까지도 올라가져 있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터치식으로. 그래서, EQ라는 버튼 보게 되면 충전 시간, 에너지 흐름도 이런 것들 다 보이네, 그치? 충전이 좀 필요한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 공조기 버튼 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키는 이제 이렇게 커버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주행 타입 이렇게 세팅 가능하고, 볼륨 블루투스 기능 이제 이렇게 센서로 내비게이션 이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저 이 차량은 이제 전 핸들이 너무 일단 좀 마음에 들고요. 실내 디스플레이 옵션도 빠지지가 않아요. 하이브리드면 좀 혹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옵션도 또 이제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신차급 벤츠 E클래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 벤츠의 E클래스 하이브리드가 금액 5,390. 저희 썸타다는 신차 장기 렌트 리스 국산 수입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중고차 구입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지금 수원에 도이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